자, 정말 많이 들어본 노래이시죠? 인시 윈시 스파이더 오늘 같이 배워보겠습니다. 자, 인시 윈시 스파이더. 자, 제목부터 우리 한번 먼저 이해해 보겠는데요. 스파이더리 뭘까요? 스파이더는 거미죠. 우리 스파이더맨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시죠? 그런데 어떤 스파이더이냐면 인시 윈시 스파이더. 인시 윈시 하는 단어는 사실 뭐 영어 표준어는 아니고요. 그냥 아이들이 쓰는 아이들 말인데 아주 작은 인시도 아주 작다는 뜻이고 윈시도 아주 작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뭐 쪼꼬미 쪼꼬미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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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 거미라는 노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사 한번 먼저 우리 살펴보도록 할게요. Insy Winsy Spider went up the water spout. Insy Winsy Spider 아주 아주 작은 거미가 went up the water spout. went up은 이게 과거형이니까 went는 go죠. 그러니까 go up. go up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가는데 올라간 거예요. go up 어디를 올라가냐면 the water spout. 원래 우리가 spout라고 하면 뭐 주전자 주둥이라든지 이렇게 물이 나오는 이렇게 관 같은 그런 것들을 보통 spout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water spout는 건물 그 지붕 옥상 위에서부터 이렇게 쭉 물 떨어지라고 있는 그런 그 물관? 예, 물 배수관 같은 것, 그런 물 배수관 같은 것들을 지금 water spout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거미가 사실 우리가 한국말로는 거미가 줄을 타고 올라갑니다. 줄을 타고 올라간다라고 표현하긴 하지만 노래 가사 자체는 그 water spout에 분명히 그 거미줄이 있었겠죠. 평소에 물이 안 내려오니까 그래서 거기 그 워터스파우트 안에서 이제 기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줄을 타고 올라갈 수도 있겠고요. 그런데 down came the rain. 비가 내렸어. came. come이 아니라 came이죠. 비가 내리고 나서 and washed the spider out.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wash out이라는 수거예요. wash out은 뭔가 씻긴 씻었는데 wash out은 뭔가 씻겨 없어지다, 씻겨 내려가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wash 무엇이? the spider out. spider를 아주 씻겨 내려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상 거미가 그 배수관을 따라서 올라가다가 down came the rain. 비가 내려서 거기에 물이 막 계속 확확확확 내려오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wash the spider out. 스파이더리 물에 훅 씻겨 내려왔어요. 그런데 out came the sun and dried up all the rain. out came the sun. 다시 해님이 떠올라서 해님이 나왔다는 거죠. out came the sun. come out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out came the sun and dried up. dry up 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아주 바싹 마르다, 딱 말라버린 거예요. dried up all the rain. 이런 비들이 다 바짝 말랐어요. 자, 이런 얘기죠. and insy winsy spider went up the spout again. 자, 앞에 부분 아시겠죠? 아주 아주 작은 거미가 Insy Winsy Spider went up 올라갔어. The spout, 그 water spout로 다시 올라갔는데 again, 다시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끝에 again이 하나 더 붙습니다. 자, 맨 처음부터 가사 한번 쭉 읽어보실까요? Insy Winsy Spider went up the water spout. Down came the rain and washed the spider out. Out came the sun and dried up all the rain. And Insy Winsy Spider went up the spout again. 자, 이렇게 되는 가사이고요.
자, 이 노래는 아마 멜로디는 많이들 들어보셔서 아실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함께 읊어보고 해석했던 가사 다시 한번 상기하시면서 우리 같이 노래 불러볼게요. 자, 노래 부르시면서 제가 손유희 아이랑 함께 할 수 있는 거 함께 해볼 테니까 그 화면 뒤로 보이는 제 모습도 잘 보시면서 또 나중에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